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왔습니다. 백스트릿입니다. 그동안 뭐 했냐고요? 만화 그렸습니다. 네이버 도전 만화에 아다마스라고 있는데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주변에서 유튜브 내다보셨다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. 계속 하고 싶었어요. 만화 그리느라 기타도 배우고 그랬네요. 인사요? 아, 안녕하십니까. 그러면 제가 왜 돌아왔느냐? 만화 홍보하려고요. 조회수가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. 여러분, 제 만화 좀 봐주세요. 네이버 도전 만화 아다마스라고 검색하시면 있습니다. 여러분, 유튜브가 다가 아니에요. 백스트릿 구독자면 아다마스 봅시다. 아, 늦었지만 아침 식사를 할 겁니다. 개드럽네요. 좀 닦아주겠습니다. 오늘 만들 거는 알리오 올리오인데 마늘이 조금밖에 없습니다. 올리브유는 낭낭하게. 이건 어떻게 하든 쑤셔 넣으면 다 들어갑니다. 이렇게 말이죠. 오, 맛있겠다. 완성입니다. 이번엔 왜 차갑게 안 먹냐고요?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지? 아, 배불러. 지금까지 나태했던 저와 작별하겠습니다. 저 친구는 몇 개월 전부터 우리 집에 합류한 친구입니다. 저항정신이 대단하죠? 이게 락이지. 그동안 만화만 그린 건 아닙니다. 요새 저희 학교에서 가요제 한다길래 자작곡을 만들었는데, 지금 그거 가요제 합주하느라 기타도 다 갖다 놔가지고 학교에 얼마 없고, 원래 여기 팩터도 있었는데 다 갖다 놨어요. 그래서 텅텅 비었죠.
100까지. 요거는 이거 뮤비 만들 거거든요. 기타 치는 것도 찍을 건데 약간 그림도 그려서 좀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요. 그러니까 많이 봐주세요. 그리고 이거 있잖아요. 이것도 작년에 가요제 나갈 때 만든 건데 친구랑 만든 건데 이거 이번에 음원 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뭐 녹음도 하고 앨범 커버도 만들고 아니 그 앨범 커버도 그리고 했습니다. 그동안 그래서 앨범 커버 그린 게 이건데 뭔가 애매해가지고 두 번째로 그린 게 이건데 이것도 뭔가 딱히 잘 그린 것 같지 않아서 3트 했습니다. 잘 보이나? 아 근데 유통사에서 거절당했다는데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. 그럼 저는 다시 만화 그리러 떠나겠습니다. 요새 듣는 노래 추천. 양문학이라고 최근에 알게 됐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이게 제일 유명해요. 저작권 때문에 여기까지 듣게요. 전 아마 금방 돌아올 것 같습니다. 자주 올릴게요. 네, 끝.